마법사의 건물에는 마법사가 필요한 법! 짜잔! 우와! 우와! 네, 상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것을 리뷰해 볼 것인가?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레고 생텀 생토롬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제품 76218 생텀 생토롬이고요. 네, 2708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형식이어서 일반 원래 그 레고 모듈러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혼자 리뷰하는 것보다 한 분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또 닥터 스트레인지의 건물 아니겠습니까? 마법사의 건물에는 마법사가 필요한 법!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 아! 깜짝이야! 아! 아, 형님! 아... 저 여기 숨어 있었던 거야? 어떻게 되었던 거야? 야, 진행 방식이 어쩜 이렇게 딱 우리 세대! 네, 밀레니엄 네. 이전 세대로 갑니다. 지렸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가 되고픈 남자,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실화냐? 네. 이상훈 TV에 최현우 마술사가 나오다니요? 진짜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제가 그때 케미스 본관에서도 그때 맞아요, 맞아요. 대단하고 너무 팬이라고. 아유. 제가 레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박물관도 구경도 할 겸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은 우리 최현우 마술사님의 유튜브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박물관 견학기도 보시고 또 다른 영상들도 많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네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도 레고 좋아하고 네. 레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니에요. 아,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형님, 그냥 마술사가 아니네요. 언변의 마술사 아니에요? 언어의 마술사인데요? 감사합니다. 형님, 지금 이거 감탄할 때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집, 생텀 생토럼을 한번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여기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는 좀 가볍습니다. 아~ 한번 박스 아트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실 나 아까 등장했을 때 네. 내 얼굴이 안 보이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맞아요. 보통 이제 그 32x32 스터드의 그 모듈러 시리즈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거 중에서도 조금은 예, 부품수가 더 나가는. 아. 그죠. 높이랑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비슷하다. 야, 이런 것 좀 정교하네. 이런 거 정교하네. 아래쪽에 뒤쪽 보시면은 그죠? 이런 기믹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품 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영화의 장면이 생각나요. 아, 실제로 피규어들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을 건데요. 총 9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스칼렛 위치 디즈니 플러스를 꼭 봐야 된다. 아, 그렇죠. 그걸 보지 않으면 전반적인 그 감정선을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들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구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봤지. 완다비전 때문에. 아, 완다비전을 보면서 아, 근데 마지막에 스포. 조심하죠. 아니, 네. 울잖아요. 아. 연기도 해. 사실 이거 혹시 지금까지라도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그 완다비전 한번 꼭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게 좋다. 네. 이 생텀 생토럼이 인피니티 워랑 닥터 스트레인지 2 대혼돈의 멀티버스 이 두 가지를 안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립이 좀 밀려 있다 보니까 이 생텀 생토럼은 또 우리 조립 특공대 정환이 형께서 좀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조립을 하고 싶었는데 형님 오신다고 해서 요거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급하게 조립했죠. 네. 아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 보시면은 그 생텀의 뭐 상징이라고 해서 요 창문이 가볍게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귀여워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요렇게 그 창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맞아요. 뭐 웬일로 여기 이쪽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요 혹시나 이스터에그가 있다면 네. 여러분들 제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놔뒀어요. 우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야. 일단은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죠. 네, 요런 샌드그린 색깔이랑 요런 벽돌 색깔들 위아래로 쫙 해서 3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너무 예쁩니다. 아, 이 모듈 너무 예쁘다, 이거. 네. 이게, 야. 그래서 사실 이 모듈러 시리즈는 뭐 건물 자체가 예쁘기도 하지만 이 생텀 생토론 같이 모듈러 형식인데 안에 뭔가 스토리들이 있으면 그렇죠. 더 재밌어요. 도시들이랑 이게 같이 좀 붙여놓으면 마치 생텀이 건물 사이에 그냥 평범한 마법사의 공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상에도 그 뉴욕 한가운데 그 건물도 사이에 그냥 한복판에 있죠. 한복판에 있죠. 여기서 혹시 외관 보시고 재밌는 장면 혹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이거 어쨌든 이 밖에 괴물.
아, 그렇죠. 괴물 이름 뭐죠? 가르간토스. 가르간토스. 이게 막 뭐 슈마고라스니 가르간토스 이런 막 썰이 있었잖아요. 마블 코믹스에서는 비슷하게 생긴 애가 두 명이에요. 맞아. 그랬는데 이 최근에 이 가르간토스 이거 명으로 그 레고에서 좀 출시가 되었고. 맞아요. 이건 가르간토스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메리칸 차베즈를 쫓는 네, 그런 괴물인데. 그렇죠. 지금 아홉 개 피규어 중에 차베즈는 안 들었어요. 그러네. 아메리카 차베즈를 안 넣어줬어요. 왜 안 넣어줬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벽이 세 개가 교환이 계속되는데요. 가르간토스를 지금 여기다 넣어놨어요. 응? 그리고 여기는 포탈 있고요. 응, 포탈 있고. 그리고 여기 윗집에 보시면은 너무 귀여워. 각각 다 떨어져 나옵니다. 어? 왜? 이게 호환이 되는 건데요. 포탈이 아래 열릴 수도 있고 여기 열릴 수도 있고 옆에 열릴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아 그렇게. 우와. 네, 그럼 이쪽에 뚫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뚫을 수가 있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이거. 그러면 가르간토스도 괴물이 여기 나왔다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저기 나왔다가. 네. 와. 자 그러면은 한 층씩 한 층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뭐죠? 저 계단. 왜? 이 계단. 왜? 기억나십니까? 계단은 항상 기억나죠. 문 열면 네. 딱 멋있게 싹 해서 스트레인지가 쏙 날라오잖아요. 맞아요. 응. 여기서 뭐 스트레인지가 날라오는 이런 계단부터 해서 뭐 여기서 그죠. 웜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아 샌드위치 먹고 싶은데 또 막상 둘은 돈이 없었어요. 인피니워 초반 장면 그죠? 맞아. 딱 그 시작 되고 나서 뭐 그때. 그래서 뭐 문이 열리는 이런 기믹들은 당연히 되고. 여기 의사 학위를 하나 붙여놨네요. 정말 디테일한 걸 또 보셨습니다. 와~ 네. 세계 지도도 여기 보면 생텀 이런 거 표시돼 있잖아요. 그렇죠. 토니랑 웡이랑 인피니티 초반에 닥터 스트레인지와 함께 또 헐크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 나누는 데가 여기 있어요. 요거 지금 손 짚었다가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이렇게 맞잖아요. 맞아. 뭐 그런? 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인 걸 표현을 한 건데 그냥 걸쳐놓은 건데 형님이 억지로 떼신 거예요. 아 그러네. 네, 요거 이렇게 빼가지고 사실 나는 이게 움직이면서 와 스트레인지 뭐 사라지는 뭐 그런 게 있나? 네. 실제로 움직이는 건 여기 있습니다. 오! 이렇게 여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요거도 이렇게 뚜껑 열고보면 더 자세히 보입니다. 뭐가 보이실까요? 요게 타임스톤이고요. 아 카글리오 스톤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몰래 막 읽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사과를 막 돌리기도 하고. 어? 이 쓰레기통은?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그냥 뭐, 뉴욕 쓰레기통. 들어있는데? 네. 한번 열어보세요. 샤디 아크레스 케어홈. 이게 뭐지? 이거 뭐 있는 거 같은데? I swear I left him right here. 와, 우체통에 디테일하죠. 뜯으셔도 돼요. 네. 여기 뭐 또 있어요. 똑같은 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러우 타임즈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뭐 외관 보시면서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보고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형님 요거 혹시 아실까요? 이게 뭐죠? 슈아마 광고입니다. 슈아마? 어벤져스 1. 아 네, 맞아. 네, 쿠키 영상에 있던. 그거를 또 뒤에 붙여줬어요.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각도에 따라서 또 예쁜 게 좀 있더라고요. 2층도 이렇게 합쳐지면 딱 맞게 되어 있고요. 구성이 조금 뚫려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보통 이게 모듈이 1층, 2층 막 나눠진 게 안 좋은 게 네. 이게 보통 1층 보고 싶으면 2층까지 다 빼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만 빼도 시원하게 이 안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레비테이션의 망토 이런 설명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지금 딱 싸우는 그런 포즈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법의 그런 고서들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집도 이런 거 많거든요. 진짜. 그리고 여기에 비밀의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네. 오! 그 시공간을 넘어가는 멀티버스 그 세계로 가는 겁니다. 포탈을 여는 느낌을 닥터 스트레인지 또 원에서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약간 눈 덮인 산으로 가고 싶다? 그 사막으로 가야 돼. 사막으로 보내고 싶다? 우와! 머리 너무 좋다 이거. 네.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뭐 조립한 분의 얘기지만 요 부분이 제일 재밌었다고. 와 이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
요렇게만 있으면 그냥 뉴욕에 어느 뭐 저택이죠. 뭐 블리커가 그냥 그쵸, 뭐 30만 뭐 9번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올려야 생텀이 딱 느낌이 납니다. 네. 시원하게 여기를 뚫어 놓으면은 안쪽을 다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야, 여기는 친구가 없네. 여기 끝까지 연결돼 있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면 1층, 2층, 3층이 높아갖고. 네. 아, 왜냐면 여기 볕이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아. 얘네가 창문 자체가 굉장히 통창이 아니란 말이야. 이 뒤쪽으로 다 막혀 있어요. 야, 여기 앞에 여기 창도 좀 작게 나 있어요. 이게 이 생텀 위치들이 다 땅 값 비싼 데 있어. 노른자 땅에 있죠. 서울도 있으면 하는데. 8개 정도로 되면 우리도 이제 뭐 OECD 국가 뭐 상위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조만간에 생텀 들어온다라는 뭐 썰도 있어요. 아, 여긴 네. 이런 뭐 일본식 투구 막 갓 도끼 이것도 열리나? 열리죠. 와. 여기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우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산이 뭐였죠, 여러분? 토르가 묠리를 대신에 가지고 왔었어요.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한참 걸리잖아. 한참. 네네네. 맞아. 탕탕탕. 보물도 다 깨고. 네. 마지막에 이 우산 잡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로키 떨어지는 거 데리고. 맞아. 이거는 또 토르에서 나온 거. 토르 3. 아, 그게 다 연장선으로. 아, 되게 대단하다 이게. 다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또 재밌냐면 형님 외벽에 뭔가 조금 특징 없어요? 특징이요? 네. 외벽에? 네. 어? 여기 뭐 꽂을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 이런 벽면의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스터드들이 하나씩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얘들 마법사잖아요. 막 벽 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데 그냥 꽂으면 이런 식으로 오! 이거를 디오라마처럼 또 해놓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애들도 너무 좋아하겠다. 왜냐면 애들이 막 그 자기 막 하면서 너 싸워 하면서 붙이면서. 네. 데일리 뷰글, 신문사. 그렇죠. 그게 진짜 명품이거든요. 네, 맞아. 잘 만들었죠. 그 이후로 또 엄청난 명품, 생텀, 생토롬이 탄생을 했다. 모듈러 사이즈로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 장난감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나도 이렇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 아, 결국 자꾸 부동산으로 가시네요. 이렇게 딱 생텀 하나 짓는 날이 오겠지. 아, 그리고 저도 장난감 하나 갖고 왔어요. 어? 그래요? 여기 온다는 생각에 요 장난감은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 않을까. 여우예요? 뭐 너구리예요? 뭐예요? 네, 요 장난감 요 아이는 마음을 읽습니다. 뭐지? 아니 뭐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야 진짜 내가 마음을 읽는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대화할 거예요. 얘랑요? 네. 안녕, 나는 진이라고 해. 나는 마술처럼 당신의 생각을 읽을 거야. 내 생각을 읽는데. 동물을 하나 생각해. 동물 하나 생각해. 준비가 되면 말하지 말. 오케이라고 말해줘. 생각했습니다. 오케이라고 말해줘. 와우! 오케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할게. 예, 아니요, 몰라요로 대답해줘요. 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글쎄요. 그 동물은 털이 있나요? 예. 엄청 흥미로운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빨리 달릴 수 있나요? 예. 오, 답을 찾아낸 것 같은데? 벌써? 내 마법 능력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네가 생각한 동물은? 자, 마법이 펼쳐져요. 그냥 농담이었어. 아, 진짜. 야, 밀당을 하네. 전자레인지보다 큰가요? 글쎄요. 좋아. 지금부터 너의 마음을 읽어볼게. 야, 질문 그렇게 많이 했으면 알아야지. 네가 생각한 건 말이지. 그건 바로 개. 이게 정확히 맞아? 네가 생각하던 동물이야? 맞아요. 와. 좋아. 다 가지 개. 이게 좀 재밌어요. 이래놓고 형님 이것도 막 라이브 코머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아니야. 이거 파는 거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또 한 말씀 들어보시죠. 아, 오늘 또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또 우리 코미디언 이상훈님과 이렇게 또 덕질의 끝판왕 이 뮤지엄에서 이렇게 생텀을 또 리뷰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네. 진짜 마법 같은 공간에서 마법의 장소를 또 리뷰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또 앞으로도 정말 전 세계적인 매지션 우리 최현우 형을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제 채널에도 레고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마법에 관련된 장난감들도 막 리뷰되어 있으니까 뭐 마법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 제 채널에서 많이 구경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아래 고정 댓글로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해요, 형.